빵긋 웃는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은 아니에요. 이른 점심인데요. 뜨거워요, 지금. 아침에 남마돌이 10시가 기점이다. 새벽이 기점이다. 막 그랬어요, 부산은. 또 얼마나 난원하고, 아이고, 그래, 이제 타방 그 거론해서 그렇지만, 화이님 그때 태풍 온다고 집으로 싸들고 간 거 보고 참 대단한 정성이다 했어요. 저는 교회 건물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싸는 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 하나, 이게 보기에, 여러분 그림에 보기에 저렇지만 쟤들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며칠에서는, 1시가 최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시 예약 손님께서 1시에 오신다. 이렇게 10시에 오면 12시에 끝나고, 나 돌아가는 시간에, 차선을 변경하게 휘청휘청 할 수도 있다. 이래서, 어떻게 안 오신다 해서, 저는 여기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남마돌이 대량 난감이고요. 그래서 오늘 예약이 세 분이 취소가 됐고요. 난원에서 이게 놀고 있으니까 평온하니 좋고요. 뒤끝에 돈이 안 되겠죠. 아니 그래 이제 이거 폰인데요. 성우 폰인데요. 그래서 일단 꽃이 핀 거를 보라고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많은 이 원종이 이게 한 20종 가까이 되는데 이게 다 지금 한 구독자한테 가요. 이거 하고 자보티카바 그 열매 있잖아요. 근데 봄에서 가을까지 열려. 따먹으니까 또 열리고, 따먹으니까 또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을이니까 한 개씩만 딱 열려있어요. 가지고 가는데 나무에 하나 열려있어서, 최대한 이제 안 떨어지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하고 몬스테라 하고, 막, 그래서, 예.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게 수태를 여기까지 막 이렇게 차고 올라간 거죠. 그래, 갈 데가 없으니까 뿌리가 막 밖으로 돌았잖아요. 지금 손으로 제가 모아서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게 보이는 요런 부분, 조금만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근데 조금만 이렇게, 오, 얘가 돌아가요.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이 수태가 나쁜 수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덮여서 이게 지금 뿌리를 제가 가위로 잘랐는데 요 맨 위에 나는 뿌리가 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과하시면, 네, 그거 되죠. 예, 뿌리가 썩죠. 그래서 여기도 뿌리가 여기서 났고요. 예, 요 아이는 탈락을 시키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보면은 뿌리가 요 위에서도 났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뿌리 있죠. 호접의 기둥이니까,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만 제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살 해서 해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퍼지면서 어떻게 돼요? 요런 부분들이 살살 퍼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펼쳐지는 거죠. 예, 그러면 요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여름에 그런 것 때문에 가습이 또 많이 오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꽃이 안 피어서 안 가지고 가고요. 꽃이 핀 걸 가지고 가려고 해 두었습니다. 네. 소고 분이가 지금 몇 개 남아 있을 건데요. 네, 요거 살짝만 여러분, 그 오늘 또 초보자님이시라고 해서 블랙잭하고 주피터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보면 초보자님들 이게 이제 뿌리가 이게 촉촉하잖아요. 이런 거 있는 거 웬만하면 떼지 마세요. 이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만, 예, 그냥 조금씩만 더 떼서, 많은 거 같잖아요 화면에. 아니에요. 이래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조금씩만 더 떼서 그냥 그대로, 예, 토분에 이렇게 주시고 넣어주시고. 요걸 받으시면 물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에 수태에 듬뿍 묻어 있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에 물을 안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원에서는 물을 호수로 뿌려서 많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화가면서 물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어저께 물을 정말 듬뿍 주었어요. 워크리아나랑 모든 아이들을 이틀 전에 물을 주었어요. 정말 많이 준다고 줬어요. 근데 밑에까지 스며들지 않아서 어제 정말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파악하면서 물을 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뿌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꽃대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여기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뿌리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뿌리도 이렇게 좀 더 길어지면요. 보시고 싶으시면 그냥 두셔도 돼. 근데 이거 살 이렇게 하면 부러지겠죠. 이제 조금 더 길면, 조금만 더 길면 살, 여기는 생장점이니까 손 대지 마시고요. 요 부분이 다 생장, 특히나 끝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 해서 여기 수태에다가 여기에다가 탁 넣어주면 골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초보자님이신데,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초보자님들에게 보내는 게 마음도 그렇고 되게 힘들죠. 네. 여기 있다. 요거는 저는 이제 꽃대를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이 정도를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요 꽃대를 요렇게 비켜서, 왜냐하면 이 꽃대가 또 나오면 이쪽에서 꽃대가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살짝 요거 지주를 멀리 떼어서 이 아이를 살짝 이렇게 잡아다녀 줄 거예요. 이게 꽃대가 조금씩 더 길어날 수도 있거든요. 아시죠? 원종 호접은 자르지 마시고, 꽃대 자르지 마시고, 일반 호접은 잘라 주어야 되죠. 네.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네. 포장은 몇 개를 다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꽃대를 잡으시면 안 돼요. 금방 요거 하면서도 부딪히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연하잖아요. 손 대지 마세요. 요거도 잡아준다고 막 이래서 야무딱지게 잡으면 얘 꽃 안 펴요. 지금 이렇게 무르고 굵어지지도 않았고, 이 아이는 굵어졌고 단단해졌고 꽃이 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더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너무 밑에서 나서 이 아이를 잘라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그냥 보호자 이렇게 역할 한다고 한번 두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소고뽀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는 오후 돼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반이거든요. 그래, 1시 이후로. 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느낌이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기상청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다가 사람이, 제주에서도 그 날씨에 낚시하다가 사람이 잘못됐던데요. 네, 이렇게. 예, 봤습니다. 네. 요거는 저는 잘 안 따그려. 시간이 없어서도. 게을러서도. 사실은 물티슈 갖고 살살살살 이렇게 닦아주면 조금 낫기는 해요. 근데 그게 문대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에, 자, 제가 시간이 없고 못 닦아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예, 덧불이 나는 거 안 보세요? 아이고,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저 밑에 하얗게 보이는 요 부분에 어때요? 그거를 수태를 안 치워줬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맨 위에 난 뿌리도 하나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는 치워주었어요. 네. 그러니까 뿌리를, 엄마야 어떡해, 뿌리를 차라리,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아예 이렇게 분을 턴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그러니까 뿌리가 살짝 1cm 정도 나오게 하면은 당연히 안에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분을 털지 않았으니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 듯 합니다. 네네. 소고포니요? 요거 보내는 꽃 한번 볼까요? 이게 토분을 안 쓴다고 해서 지금 다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소고포니입니다. 헤헤헤. 저 노란색을 참 좋아하는 건데 어느새 저도 빨간색을 좋아해요. 네네네. 이상 해그리 인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